네. 이렇게 대화 이벤트 처리 함수 작성도 살펴봤고요. 여기서 빼먹은 게 있는데 라디오 버튼에서 우리가 영상과의 영상 그리고 상수와의 연산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대화 상자에서 영상과 연산이 선택되었다. 그러면 이 상수를 입력할 수 있는 컨트롤이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상수와 연산이 선택되었다. 그러면 입력 영상 2를 입력해 줄 수 있는 버튼이 필요가 없겠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사용자가 실수로 이 버튼을 조작해서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enable window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enable window 함수는 특정 에디트 대화 상자 컨트롤의 활성화를 지정해 줄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et dlg item, dialogue item을 가져온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load 2가 이 버튼 입력 영상 2의 id 값이 되겠고요. id 값 버튼 load underbar 2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id를 써주고 get dlg item 호출을 하면 이 대화 상자 컨트롤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멤버 변수 이것들은 다 윈도우 기반 윈도우를 상속한 객체가 되겠는데 그래서 enable window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nable window를 true 하면은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false를 하면 비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서 영상과 연산 이 버튼을 눌렀다면 영상을 읽을 수 있는 로드 이미지 버튼은 이미 영상 입력 2 버튼은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반대로 에디트 컨트롤 값을 읽을 수 있는 이 컨트롤은 에디트 컨트롤은 비활성화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에디트 컨트롤에 해당하는 아이디를 넣어서 enable window false 해서 비활성화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나중에 빌드해서 보시면 비활성화 누를 수 없게 또 값을 입력할 수 없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라디오 이미지 이 버튼 메시지 처리 함수는 이 라디오 버튼에다가 대고 이벤트 처리기 추가하시면 되고요. 혹은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상수와 연산을 하면 두 개의 활성화가 반대가 되어야겠죠. 상수와 연산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질 텐데요. 여기는 만들어져 있고요. 그때는 이 두 가지 컨트롤의 활성화를 반대로 여기서는 true, false 있으니까 여기서는 false, true 해주게 되겠습니다. 영상과 연산일 때 입력 영상 이미 읽어진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죠. 그리고 반대로 상수와의 연산이 선택되었다면 이렇게 영상이 출력된 것이 있으면 뭐 닫아도 좋겠고요. 이런 것은 뭐 사용자 환경을 위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enable window 함수를 사용해서 라디오 버튼의 선택에 따라 어떤 특정 컨트롤의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법도 알아본 게 되겠고요. 그리고 calculate 함수, 즉 등호 버튼에 해당하는 메시지 처리 함수 살펴보았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이미지 op 이미지 혹은 이미지 op const 함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보았고 그 내부에서는 스위치를 해서 라디오 버튼을 이용해서 값을 읽어서 그에 맞는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실행해보면 이러한 연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영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빌드를 하고요. 실행해보면은, 라디오 버튼이 선택에 따라 어떤 특정 컨트롤이 활성화, 비활성화 되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서 영상과 연산 선택하면 이렇게
상수를 입력하는 부분이 비활성화되죠. 반대로 상수 연산 선택하면 입력 영상 이 버튼이 비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뭐 상수와 연산 선택하고 입력 영상 하나 그림 선택하고 이렇게 영상 출력이 되고요. 더하기를 누른 다음에 뭐 입력값을 100 입력하고 등호 누르면 입력 영상에 비해서 이렇게 밝기가 100만큼 밝아진 영상이 얻어지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각 연산 사칙 연산 결과 혹은 논리 연산 결과 직접 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그림 찾기 예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렇게 뭐 게임도 있죠. 다른 그림 찾기. 그래서 두 입력 영상 있을 때 다른 부분 여기서 찾아볼까요? 네, 여기 같은 데 보면 여기는 막대가 하나인데 여기는 두 개고 뭐 이런 게임도 있죠. 이런 거 직접 찾으려면 뭐 한참 쳐다봐야 되죠. 근데 영상 처리 이용해서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느냐? 쉽죠. 차이 영상 구하면 되죠. 이 두 영상에서 다른 점, 즉 차이죠. 차이는 빼면 되죠. 빼면 이렇게 차이 영상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밝은 부분 이렇게 선택하면 즉 다른 그림 찾기를 수행한 결과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뭐. 그럼 차이 영상 어떻게 만드느냐? 빼기 하면 되죠. 우리가 빼기 연산, 즉 마이너스 연산자에 대한 다중정의 했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사용해서 함수를 구현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수식으로 보면 뭐 수식이랄 것도 없죠. 뭐 간단한 수준에 그래서 두 영상의 차이를 구해서 차이가 한쪽이 클 수도 있고 뭐 1번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차이 영상은 0에서 마찬가지로 바이트 영상이면 0에서 255 사이 값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절대값을 구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하고 이게 또 너무 차이가 적으면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그 값을 키우기 위해 이렇게 곱하기 10 정도로 10배 정도로 밝기를 밝게 해서 차이를 볼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때 연산자 다중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입력 영상 1과 2 사이에 빼기 한번 해주고요. 근데 우리가 절대값 보통 상수일 때는 뭐 인티저일 때 혹은 플로트일 때 C에서 ABS 함수가 있죠. 혹은 뭐 F의 ABS도 있고요. 절대값을 특정 실수 상수에 대해 절대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 영상에는 쓸 수가 없죠. 우리가 영상에 대한 어떤 절대값 함수를 안 만들었으니까요. 물론 절대값 함수 뭐 만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식으로는 절대값은 차이를 두 번 구하는 것으로 구할 수도 있겠죠. 즉 절대값이란 건 절대값 속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오고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 두 입력 영상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그냥 한쪽에서 1번에서 2를 뺀 다음에 그대로 나온 것과 그럼 또 1번에서 2번을 뺀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 즉 그러면 2번에서 1번이 뺀 게 되겠죠. 그 두 개를 그냥 더해서 출력하면 절대값 구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거가 큰 경우에는 뒤에 거가 뒤에 입력 영상 2가 큰 경우에는 값이 마이너스가 될 텐데 연산자 마이너스 연산자 이용하면 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0으로 깎아주게 되죠. 클립 매크로에 통해서요. 그래서 1에서 2를 뺀 것 그리고 2에서 1을 뺀 것을 더하는 것으로도 절대값을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 여기 다른 그림 찾기에 해당하는 이벤트 처리 함수고요.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입력 영상의 유효성 검사 그리고 뭐 크기 검사 이런 코드가 앞에 붙고 여기가 실제 절대값 차이 영상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2를 뺀 것의 10배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거기에 또 2에서 1을 뺀 것 10배 이렇게 해주면 절대값 곱하기 10과 똑같은 연산이 되겠고요. 그래서 1이 클 때는 이 값이 양수, 그리고 이 값은 음수인데 0에서 2호니까 0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2번이 크다 그럴 때는 여기가 양수, 그리고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결과값은 두 영상 차이가 10배만큼 밝아진 영상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 다중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은 편리하긴 한데요. 연산자가 한 번 불릴 때마다 포구문이 한 번씩, 그러니까 영상이니까 이중포문이죠. 이중포문이 연산자 하나당 한 세트가 불리게 되죠. 그러면 결국 이 함수를 보면 영상이 한 번, 빼기 연산 한 번, 빼기 연산 두 번, 그리고 곱하기도 두 번, 총 네 번의 다중정의된 연산자가 호출이 되는 셈이고요. 그럼 포룹이 총 네 세트가 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산이 좀 비효율적인데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직접 픽셀 단위 연산, 직접 포 구문에 이런 이 연산을 직접 집어넣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지난 시간에 구현했던 실제로 연산자 다중정의 할 때 썼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getBTR로 행 얻어오고 여기 절대값 실제 계산하는 부분이죠. 픽셀 단위로.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구해서 절대값 함수 호출하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절대값 함수를 호출해도 되는 부분이죠. 거기에 클립, 너무 클 수도 있으니까 뭐 실제로는 근데 255보다 클 일 없죠. 네. 하지만 뭐 이렇게 붙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10배 밝기 곱하기 해서 픽셀 단위로 이 루프를 돌도록 하면 이 똑같은 연산을 수행하는데 포 구문이 딱 한 세트만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실제 계산 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면 다중정의를 이용하면 뭐 구현은 편리한데 시간은 직접 픽셀 단위로 루프를 만들어서 계산하는 게 구현은 불편하지만 속도는 더 빠른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능도 우리가 실제 한번 실행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입력 영상 1로 1번 그림 2번으로 2번 그림 읽은 다음에 다른 그림 찾기 이렇게 입력 영상이 읽어졌고요. 다른 그림 찾기 하면 이렇게 차이 그림이 얻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연산을 하나 아니면 이 부분을 주석을 하고 위에 부분 즉 연산자 다중정의를 이용한 방법으로 구현을 하나 결과가 같은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연산자 다중정의를 이용한 방법으로 빌드를 하고요. 다시 입력 영상과 두 개를 읽고 다른 그림 찾기 해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얻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5장 픽셀 단위 영상 처리를 마치겠습니다.